이번 에피소드는 챕터 2입니다. Long Learning Process is Using Gen Server. Gen Server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중등 과정에서 Gen Server 동작하는 걸 여러 가지 봤지만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뎁스 콜백이라는 게 뭔지 또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같이 코드를 보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립에다가 간단하게 젠 서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그걸 한번 볼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락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제트 클락이라고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동작하는 거 봤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클락이라는 디렉토리에 세 개의 폴더를 세 개의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첫째는 코어라고 하는 EX 파일을 만들어요. 코아이엑스가 하는 거는 계산하는 거예요. 데프 모듈 해서 코아 클락 코아입니다. 해서 데프 인크리즈 해서 AS인가요? SE 넘버를 받아서 얘가 하는 거는 넘버에다가 1을 대해서 리턴하는 거죠. 간단하죠? 인크리스입니다. 요걸 만드는 게 뭐냐니까 이 과정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첫째 우리가 보통 이제 젠 서버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모듈이,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모듈, 유저 인터페이스, 그죠? 유저 인터페이스 혹은 API 모듈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모듈 하는 뭐 줄여서 그냥 API 모듈이라고 할게. API 모듈이 있고, 다음에 서버 모듈이 있고,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코어 모듈.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의 모듈로 구성이 돼요. 젠 서버 어플리케이션. 젠 서버 어플리케이션. 각기 역할이 다릅니다. 그 역할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 AP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호출할 수 있는 펑션들을 나열한 곳이에요. 막 그래도 집으로 따지면은 얘는 현관 좀 되겠네. 현관이고, 그리고 서버 모듈 있어요. 서버 모듈, 서버 모듈을 우리 양과자 과자점 파리 바게트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파리 바게트. 그러면은 일단 데스크가 있죠. 데스크가 있는데, 이 데스크에서 뭐 계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진열대가 있죠. 쇼 윈도우라 그럴까요? 쇼 윈도우 진열대가 있고, 다음에 안쪽으로 키친 주방이 있어요. 키친. 여기서 빵을 만들잖아요. 빵을 만들고 만든 빵을 진열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고 계산하고,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계산대. 그리고 다음에 진열대가 있고, 다음에 주방이 있고, 주방에서 빵을 만들어요. 그죠? 요런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가보셨나요?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아닌가? 두 번인가? 가봤어요. 이 계산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API. API고, 진열대 역할하고 있는 거, 얘가 서버. 그리고 주방 역할하고 있는 게 얘가 코어입니다. 네. 젠 서버도 이 서버에 들어와요. 그래서 젠 서버의 가장 원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 같이 보자는 겁니다. 진열대는 물건을 진열해두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고 또 빠진 물건만큼 주방에서 만들어서 챙겨서 채워놓고 하는 거죠. 이 서버 역할은 그러니까 재고 관리, 그죠? 재고는 다른 말로 상태, 현재 상태가 되고, 상태를 영어로 state라고 표현합니다. state.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진열대 역할이고, 그죠? 계산자는 고객 응대라고 할까요? 응대. 주방은 실제로 이거 코어를 이제 주방, 빵을 만드는 것을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즈니스 로직. 요렇게 구성이 돼요. 대충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PI와 서버와 코어 세 가지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만들어서 그걸 젠 서버 모듈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꾸는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클라코아 얘가 비즈니스 모듈 비즈니스 파리바게트로 치면은 주방에 해당하는 게예요. 얘는 숫자로만 받아서 그 숫자를 1만큼 추가해서 리턴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리바게트로 하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밀가루를 받아서 빵을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죠. 그죠? 이게 코아 비즈니스 로직이죠. 두 번째는 서버 모듈입니다. 서버 EX인데 서버는 일단 모듈부터 할까요? def 모듈 해서 def 모듈 서버 클락 서버입니다. 서버 얘는 run으로 할까 해서 listen run listen 했었는데 def run run 해서 뭔가를 받아서 do 해서 listen을 할까요? 뭘 하나? 뭘 만드는 걸 하죠. 뭘 만들까요? 뭘 만드는 것보다는 state를 받는 걸 할게. state 받아서 state를 가공을 합니다. listen state에서 new state를 만들어요. new state 이게 지금 무슨 뭘 하는 건지 잘 감이 안 오겠습니다만은 좀 더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new state를 run 다시 돌리는 겁니다. 이걸 리컬시브 펑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run을 호출하면은 다시 run을 호출합니다.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한번 보죠. 여기서 먼저 io put state 하고 타이머 줘가지고 1초간 쉬고 타이머 sleep 1초 쉬고 그죠? run 하고 listen 펑션을 하나 listen은 state를 받았어. 그죠? do. 그 다음에 뭘 하느냐니까? new state를 리턴합니다. new state. new state 어떻게 만드냐니까? 우리가 봤던 코어의 increase 펑션에다가 state를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new state를 리턴하도록 하죠. new state. 요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뭐 간단하게 요렇게 적더라도 상관없겠네. 요렇게. 요렇게 그죠. 이 코드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일단 엘리엇을 해야 되겠네요. 엘리엇에서 클락의 코아 엘리엇. 그래서 엘리엇을 해야지 여기 있는 얘를 쓸 거 아니에요. increase state 될 겁니다. 리스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런 한번 돌려볼까요? 런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이 오시나요? ix mix 해서 클라코아 인크 언디파인드 오프라 인크리즈 네 인크리즈 인크가 아니라 인크리즈 RES 그다음에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 K 하고 이제 클락 서버를 돌려보겠습니다 클락 점 서버에 run 돌리죠 run 하면은 아 그러네 잘못했네 서버에 점 런이죠 점 런 해서 스테이트 1을 주죠 1을 주고 이게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클락 서버 런1 줬어요 해서 돌리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돌아오죠 이게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예, 코드를 보고도 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게 서버입니다. 서버가 스테이트를 보시면은 이 스테이트가 처음에는 1이었다가 그죠? 처음에는 1이었다가 다음에 2로 바뀌고 3으로 바뀌고 4로 바뀌고 계속 밖에 나가는 거죠. 그죠? 이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 이게 서버예요. 서버는 스테이트가 변화하는 과정들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 이게 서버입니다. 그죠? 이 스테이트는 immutable입니다. 한번 했던 거는 immutable. immutable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이제 인터페이스 펑션, 인터페이스 고객 응대를 하는 접대 파리바게트의 데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죠. 클락 EX 보통 인터페이스 모듈은 이 자기가 속한 모듈과 같은 이름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클락 디렉토리의 클락 이게 인터페이스입니까? 이름이 같으면 보통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def 모듈 이번에는 클락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겁니다. 보통 인터페이스는 먼저 start 같은 걸 많이 쓰죠. start에서 initial value 를 주고 그 다음에 to 해서 initial value 가지고 우리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뭘 하느냐 하니까 자, 서버가 있잖아요. 서버 이 서버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죠? 얘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 된 것을 우리가 원할 때는 받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서버에다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니까 틱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든가 아니면 스테이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틱을 주게 되면은 숫자를 1만큼 증가시키고 스테이트를 우리가 메시지를 줬을 때는 그 서버가 현재의 스테이트 값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인 상태에서 우리가 틱을 주면은 얘가 2가 바뀌게 되겠죠? 다시 틱을 주면은 3이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스테이트를 호출하면은 3이란 값을 리턴해 온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죠. 클락에서 그렇게 하려니까 일단 서버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프로세스. 우리 프로세스 지난 에피소드에서 만드는 과정을 봤었잖아요. 어떻게 했었나요? 태스크 스타트 쓰면 되겠죠? 태스크 스타트에서 펑션. 그리고 이 펑션에다가 클락 요것도 엘리아스를 주죠. 엘리아스 클락 그리고 서버 맞추면 되겠네. 다른 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서버 런 해서 이니셜 밸류 전달하는 거예요. 태스크 스타트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태스크 스타트가 리턴하는 값이 뭐죠? 태스크 스타트가 리턴하는 값 요거 한번 돌려볼까요? 태스크 스타트 해서 이니셜 밸류라고 쓰면 안 될 테니까 ix 하고 그러네요. 지금 에러가 떴습니다. 클락에서 unexpected token 그러네. end가 빠졌네요. end 다시 ix 자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만 봅시다. 태스크 스타트에서 요만큼만 뽑아서 리턴 값을 보라는 거예요. 태스크 스타트의 리턴 값 1 주고 다음에 엔더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OKPID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OKPID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PID 그러니까 서버 런이라고 하는 펑션으로서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서버에 있는 런 펑션 이걸 가지고 하나의 스테이트를 만든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든 겁니다. 모든 펑션은 다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리턴 되는 값 그것을 OKPID 돼 있잖아요. 요만큼만 받아내자는 겁니다. 받아내는 방법은 패턴 매칭이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서 패턴 매칭하는 방법 간단하게 요렇게 하면 되겠죠. OK 넣고 PID 넣고 요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PID만 리턴하는 겁니다.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클락 서버의 스타트 펑션을 돌렸을 때는 서버 프로세스의 PID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컴파일하고 볼까요? 다시 리컴파일하고 자, 다시 클락의 스타트의 이니셜 밸류 1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이러면 PID가 하나 딱 떨어져 놓을 거 아니에요. 이 PID를 받아보자. PID가 서버라 그러잖아요. 그죠? 서버 equal clock start 1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PID가 이렇게 딱 넣으면서 1, 2, 3, 4 똑똑 나오고 있어요. 지금 197 얘는 뭐예요? 197은 지금 만들어진 서버 프로세스의 PID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클락의 이 스타트 펑션만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서버를 돌리고 하는 거는 서버 내부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도 이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listen run 해서 그냥 listen을 돌릴까요?
그냥 다 지워버리고 run 해서 listen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listen 펑션만 호출하겠습니다. listen의 state를 넣을 거예요. state 그러면 listen이 state 받아가지고 얘가 뭔가를 할 겁니다. 뭘 하는 거냐니까 얘는 이제 프로세스잖아요. 서버는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니까 뭘 받을 수 있느냐니까 리시버를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죠. 리시버. 그죠? 리시버를 받는 겁니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뭘 받느냐니까 틱을 받는 경우. 좀 전에 본 것처럼 틱과 그리고 뭔가 PID를 받겠죠. PID를 받아서 이 PID는 필요하지가 않네. 그러면 지워놓고 PID 받아서 틱 했을 때는 요걸 코어 인크리즈 스테이트 그러니까 값을 1만큼씩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리턴하죠. 뭘 리턴하냐니까 스테이트를 리턴할 겁니다. 스테이트 뉴 스테이트라고 할까요? 뉴 스테이트 뉴 스테이트 스테이트를 받아서 뉴 스테이트를 리턴하는 걸 하죠. 뉴 스테이트 그리고 리시버도 여기다가 뉴 스테이트 이걸 이렇게 씁니다. 그쵸? 간단하죠. 요렇게 됐을 때 new state에서 요 new state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new state 이렇게 되죠. 그리고 listen에서 또다시 이 new state를 시작을 할 수 있도록 run을 다시 구동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new state 있고 그리고 참고 tick이 아니라 만약에 state를 받게 되면은 state를 받게 되면은 pid 우리 호출한 인터페이스 펑션에게 요 지금 현재의 값, 요 스테이트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sender PID 서버 이때는 API의 PID입니다. API PID에게 뭘 보내냐니까 스테이트 해서 현재의 스테이트를 리턴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번거롭게 이렇게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죠. 요걸 지워버리고 요렇게 지워버리더라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락 서버에게 틱을 줬을 때는 요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스테이트 PID를 줬을 때는 요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new state, listen state가 돼서 요렇게 리시브하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요만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run new state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run new state 다시 new state로 하는 겁니다. 또 다시 listen 하고 있고 그죠? 요거는 뭐 빼더라도 좀 될 거는 같은데 요걸 여기다 넣어도 될 거 위에다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new state 그죠? 요걸 이렇게 볼까?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new state 하고 그러면은 listen 해서 send PID 로직을 볼까? 그러면 new state가 더 필요 없죠? 네, 로직을 한번 볼게요. 자, new state, listen state, state를 줍니다. receive 했을 때 이렇게 되고 tick 했을 때 올리고 그다음에 올린 값이 리턴돼서 new state가 되어서 new state로 다시 run 해서 또 다시 listen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listen 상태에서 또 receive 해서 또 state에서 state 스펠링 틀렸네요. 만약에 state를 받게 되면은 이 PID 이 PID는 지금 서버 PID가 아니라 우리 shell에서 한다면 IX shell의 PID가 될 거예요. 얘는 이게 state state를 전달하고 또 다시 이 스테이트가 그대로 new state가 변함없이 기존 스테이트가 new state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값은 변함이 없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1이 2가 되고 1이 2로 변환하지만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1이 그냥 1이에요. 1이 그냥 1이 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따로 오셨나요? 여기까지 뭐 헷갈리는 것이 헷갈리는 것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클락에서 얘도 클락 예, API 펑션이죠. API 모듈. API 모듈. 얘에서 이제 PID를 만들고 여기서 def call이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야죠. call 해서 do call 만약에 클락 call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tick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sender
해서 sender server 서버 PID 해야 되겠네요. 서버 PID에다가 뭘 보내느냐니까 콜 했을 때는 state 이거 그리고 셀프 PID 지금 우리 PID 그러니까 프로세스 ID가 지금 두 개가 생겼어요. 첫째는 이 클락 모듈, 클락 모듈의 스타트를 돌리고 있는 이 프로세서, 이 프로세스가 셀프입니다. 셀프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이 여기서 만들어진 프로세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가 지금 서브로 돌리고 있는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얘 서버 프로세스예요. 서버 프로세서 구성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클락 들어서 이제 콜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죠? 콜이 아니라 캐스트라고 할까요? 캐스트 했을 때는 스테이트가 아니라 틱으로 넣는거죠. 틱 그죠? 셀프 보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샌더 서버에게 틱을 주고 네, 나 이 셀프는 IX 지금 나의 PID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그 PID를 받아서 그죠? PID를 받아서 틱이면은 이렇게 하고 그죠? 스테이트면은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죠? 자 한번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뭔가 오류가 없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서버에 들어왔습니다. 서버 어디 갔나요? 아니죠. API 클락 API의 start 예를 실행할 겁니다. 일단 보죠. 엘리아스부터 할까요? 엘리아스 해서 클락에 클락 클락과 서버 두 개를 하겠습니다. 클락 서버 이렇게 구성을 놨죠. 그런 다음에 자 클락에 start initial value를 1로 줄게요. 1로 주고 여기서 뭔가 PID가 리턴 되죠. 이 PID를 서버 PID 서버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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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줄 건데 자 이렇게 넣어주기 전에 먼저 지금 내 PID가 뭔지부터 볼까요? 내 PID는 self 169번이에요. 169번은 지금 이 뭐예요? 클락 클락 API 얘가 지금 모듈을 돌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169번이란 말이에요. 이게 169번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PID 서버 PID를 불러올 겁니다. 클락 스타트 하면은 여기서 리턴 되는 값이죠. 이 PID 이걸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173번이 나왔습니다. 이 173번 프로세스는 지금 서버 프로세서 얘가 173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클락에서 다시 콜을 한번 호출해 보죠. 그러니까 서버 PID에서 클락 점 콜 네. 서버 PID를 넣습니다. 서버 PID를 넣는데 그러면은 얘가 서버 PID를 넣으면은 이 콜에서 샌더 서버 얘예요. 서버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리고 셀프도 보낼 거 아니에요. 이 셀프는 169번이에요 현재. 그죠? 서버 얘는 173번입니다. 그죠? 두 개 차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해서 PID를 하니까 이렇게 state에서 PID 169번 내가 보냈단 말입니다. 지금 내 여기에 딱 나타났어요. call 이건 어디서 리턴됐냐니까 sender 서버 얘가 리턴한 값입니다. 그죠? sender 서버 리턴하게 되면 셀프 값 여기에 리턴돼요. 오케이 해서 디폴트 그렇습니다. 샌드 펑션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샌드 매크로, 매크로죠. 자, 콜. 현재 서버 콜 잠깐만. 뭐 값이 안 나왔네요. 여기서 콜 샌드 서버 해서 리시버를 해야겠네요. 뭔가 얘가 보내올 거 아니에요. 리시버 2 해서 뭘 받느냐니까 스테이트가 날아오도록 돼 있죠. 스테이트 하고 스테이트하고 뭘 보내게끔 구성했네 우리가요. 서버에다가 보내는 게 이렇게 콜 스테이트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날로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스테이트를 받도록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스테이트가 올 것이고 요 스테이트를 우리가 출력한단 말이에요. io puts state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리컴파일 하고 fine 하고 그 다음에 셀프는 여전히 169번이고 서버 PID는 여전히
173번이고 그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좀 전에 실행했던 콜 서버 PID를 넣어보죠. 그러니까 1 이렇게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OK 리턴 값. 이거는 리턴 값이 아니에요. 이런 리턴 값이 아니라 이런 이거예요.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얘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가 지금 출력된 거예요. 이제 사이드 이펙트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엔 캐스트를 볼게요. 캐스트 하면은 틱하고 PID만 딱 날라오고 있어요. 또 캐스트 한번 해보죠. 캐스터 지금 계속 캐스트 했습니다. 여기서 콜 한번 해볼까요? 콜 하면은 콜이 여전히 1이에요. 지금 캐스트를 3번 했으니까 1이 아니라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오류가 있겠죠. 뭔가 오류가 있는지 볼까요? 서버에서 캐스트 했습니다. 캐스터 PID 스테이트 리슨 스테이트 런 뉴 스테이트 리슨의 뉴 스테이트 뭔가가 여기서 뭔가가 잘못됐네요. PID 샌더 스테이트 스테이트이고 스테이트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올라가고 있지 않는지 조금 봅시다. 다시 한번 콜하고 이제 그러네요. 이제 또 콜이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에러가 떴을까요? 1 왜 이랬을까요? 뭔가가 좀 오류가 있네. 자, 4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다시 캐스트 한번 해볼까요? 캐스트 다시 콜 하니까 또 여전히 처음 4가 나왔어요. 한 번 더 하니까 이번에는 6이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처음에는 좀 오류가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오류를 한번 여러분 잡아보십시오. 코드를 보고 오류를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죠? 저도 한번 생각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API 모듈, API 모듈이 역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호출하고 있는 거, 이 IX shell에서 호출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API 모듈의 펑션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스크, 파리바게트의 데스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API 모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파리바게트에서 진열대 역할하고 있는 거, 걔가 서버입니다. 서버는 지금 현재의 값, 현재의 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빵이 하나입니다. 빵이 두 개입니다. 빵이 세 개입니다. 그럼 실제 빵을 만드는 것, 빵을 하나에서 둘로 늘리는 것, 그건 누가 하나요? 그거는 코아가 하는 거예요. 코아가 빵을 하나에서 둘로 늘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서버와 코아와 API 이 세 가지 역할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칼인데 요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것.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클락에서 태스크 스타트를 썼잖아요. 태스크 스타트가 아니라 다른 뭔가를 써서 요 알고리즘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게 젠 서버 알고리즘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